격세지감이라 할 만큼 많은 것이 달라졌지만 견고하게 변하지 않는 것들도 있고 작게 희망이 싹트는 곳도 있다. 이 현장에서는 근로자의 정확한 출퇴근 기록을 위해 안면인식기를 설치했다.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일당이 정해져 있거든요. 일당 정해져서 곱하기 이제 며칠 출근해가지고 이제 월급이 이제 책정이 되는 거예요. 건설 현장에서 출퇴근을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예전엔 출퇴근을 수기로 기록했는데 25일을 일해도 19일로 깎아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도 많았다. 일용직 뭐 그런 식으로, 일용직은 아닌데 그런 식으로 지금 많이 했거든요. 뭐 나라에서 이래 전한 그런 단가가 없죠. 그냥 이제 회사하고 우리 이걸 얼마나 하면 얼마 가져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126명이 그 데모 신청까지 했어요. 그래서 끝내 못 받아버렸어요. 그러면 사람이 내가 한 만치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으니까 참 참담하지 그때는. 지금은 그럴 걱정이 없다. 이곳은 적정 임금제의 시범 사업장으로 정부가 정한 근로자의 적정 임금이 보장되며 일한 만큼의 임금이 삭감 없이 입금된다. 뭐 이름하고 직종하고 뭐 출근 시간 뭐 퇴근 시간 다 체크가 돼서 바로 갖고 이제 한 달에 한번 이렇게 월급을 정해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하청에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건설계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탓에 100원짜리 공사가 40원에 낙찰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나의 몸값은 깎일 대로 깎인다. 반가운 소식 하나. 지난해부터 직불 제도가 도입됐다고 한다. 근로자의 임금을 발주기관이 송금하면 도급사에게는 열리지 않는 가상계좌를 통해 근로자에게 직접 입금되는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 지급제다. 조달청이 운영하는 이 가상계좌는 도급사에게 인출 권한이 없단다. 오, 너무나 고마운 잠금장치다. 돈 띌 의미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오븐에서 이 현장에서 돈 못 받지 않겠냐. 이런 걱정은 뭐 안 와도 돼요. 어쨌든 집불로 나오니까 나라에서 이래 정해주는 그 단가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어찌지는 못하니까 거기에서 좀 좋은 것 같고. 최월국 씨가 말하는 나라에서 정해주는 단가가 바로 적정임금이다. 적정임금제는 당초 공공발주처가 정한 금액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으로 하도급 과정에서도 삭감되지 않는다. 물론 직종별로 경력과 전문성에 맞는 적정임금은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 숙제는 남아있다. 전자카드제는 일용직 근로자의 출퇴근을 기록하여 경력을 관리하고 약간의 퇴직금을 적립할 수 있는 제도다. 적정임금제와 임금직접지급제, 전자카드제가 모두 시행되고 있는 현장. 최월국 씨는 이제 좀 걱정이 없다고 말했다.